또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출 담보금이 패배 원인으로 세금이나 이관금을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포함해서 패배,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직접 본인이 설명을 했을까요? 그 내용도 그림과 아주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 자세한 사항은 선수단이 중에 불화가 있었다. 불화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보도로 선수들 내선 사실도 알려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축하도 공식 입장으로 보시나요? 공식 입장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협회로서는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협회와 감독 차원의 책임은? 대표적 운영에 관련해서는 무한 책임이죠, 감독이. 네, 무한 책임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해당 선수에 대한 금괴하는 것 같은 건 없는가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수의 몸싸움 사건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서로 진실이 아니다는 공방이 진실 사건이 있고, 공방이 2차 사건으로 지금 이어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추가 진상 조사 결과는 없습니까, 선수 차원에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안이 이제 오늘 이제 파악이 되면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급 예산이 곧장 다가오는데, 경질의 의견이 모아졌으면 나머지 일정은 어떤 주도 체제로 좀 갈 계획이신지요? 오늘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전력 강화 위원회 내용을 협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항은 빨리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성산 사건이 그러면 이미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당시 사건이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아직 사태 파악 기미라고 하셨는데, 보고가 아직 안 됐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새로운 지금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된다. 아직 사건이 대해서 정확히 사건 경 팩트는 확인을 했습니다. 팩트는 확인했고,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 좀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관희 선수가 지금까지 팩트 확인된 것이고, 지금까지 팩트가 확인된 것까지만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하세요. 제가 사실 오늘 감독 거취 관련해서 사실은 브리핑을 하는 자리고요. 그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감독이 감독 선임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있었습니다. 강화위원회에서 경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그거에 대한 감독이 좀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니, 감독은 아직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지금 일단 지금 저희가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축구협회 전달을 받아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위원회 참석자 모두 전원이 100% 세리메이트 이겼습니까? 대중에는 몇 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당장 지금 말하다시피 월드컵 예선도 이쪽이 월드컵도 있으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선수단 내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진상 조사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리스만 감독의 이강인과 손흥민 때문에 경기력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수단 핑계는 약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페리스만 감독, 이번 사건이 경기 결과에 영향이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선수단은 뭐 핑계를 댄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전술 부재에 대해서 그런 인정을 안 했나요, 감독이? 전력 강화 위원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고요. 크림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에 대해서 부족하면 인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아니, 죄송합니다. 계속 이뤄집니다.